네, 주말엘라의 도전, 화요일의 도전입니다. 이직업 네. 어때요? 네. 보육교사. 자, 그렇다면 보육교사,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뭐 보통은 보육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세 미만의 영아나 유아들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 보호 이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나 즉 3세 미만의 영아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아를 돌보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가 일 때문에 혹은 네. 뭐 질병이나 그 외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제 전적으로 돌볼 수 없을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아이를 위탁해서 이제 돌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들이 예, 보호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육교사가 있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나요? 아이들의 연령대? 자격증의 네. 차이? 그러게요. 선생님은 자격증, 아이들은 연령대. 네, 두 분 말씀이 바로 다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두 직원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이나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교육과 양육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놀이과정을 시행을 하면서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던 그 교육과정을 일원화했습니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 과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이 과정은요. 지난해인 2012년부터 1차적으로 5세 과정에서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만 3세에서 5세 동안 놀이 과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네요. 네네. 네. 보육교사 일단 아이들은요. 네. 쉼 없이 떠들고요. 쉼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활동량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활동량이 어마어마한데 네. 이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 뭐 우리가 알기론 굉장히 좀 힘들고 네. 굉장히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속된 말로 뭐 애벌레 밥멜레 하면 차라리 밭을 맨다고 할 정도로 네. 이제 본인의 아이를 돌보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생각보다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우선은 이제 아이들이 입소를 입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연령대나 또 발달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분반하는 것부터 예,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방법을 연구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뭐 일일, 월간, 연간 세부 보육 교육, 예, 교육 계획을 세우시고 또 지능 발달을 위해서 이제 시설, 뭐 근해나 다른 교구를 준비를 하시고 집단으로 같이 놀고 아이 스스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 수 있게끔 놀이를 지도해 주시는 네. 역할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먹고 씻기고 낮잠 재우고 하는 것까지도 보육교사의 업무 영역에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거의 엄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나이가 네. 어리니까. 주변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치우고 뒤돌아서면 또 네. 이제 난장판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학습이나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교구나 비품 정리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아동 발달에 대한 보육 일지를 쓰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또래에 비해서 이 아이가 뭔가 조금 더 월등하다거나 조금 더 따라오는데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면 네. 이제 보육 일지를 통해서 상담까지도. 네, 부모와의 상담. 그때 선생님께서 그 학생 기록부 작성하는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도 쓰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초등학교 때, 현 씨가 초등학생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합니다. 선생님들의 말도 이해를 하고, 부모님의 말도 이해하지만, 그쵸.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아직은 전혀 뭐 누구의 말을 따라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셔서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순간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엄마가 아이 키우잖아요. 네네. 한 명을 돌보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그래도 여러 명을 돌봐야 그렇죠, 될 텐데 그렇죠. 어떤 그 뭐 수적으로 인원이 제한이 돼 있나요? 네, 궁금해지네요. 보육시설은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 한 명당 구성되어 있는 원칙이 달랐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는 만 1세의 경우에는 3명, 만 1세는 5명, 또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또한
만 4세 이상의 미취학 유아는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반별 최대 정원제를 채택한 시설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교사가 한 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관심과 집중이 더 필요하고요. 의사소통이 보다 어렵다 보니 지도나 보육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가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도 좀 적정한 게 만 2세는 7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만 2세면 3살 정도. 이제 막 걸어다니나요? 그렇지. 아니, 새도를 지나면 뛰어다니죠. 그렇죠. 뭐, 아이를 안 키워봤어요. 날라다니는 그런 식인데 7명 정도면 3살 정도만 돼도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명 정도면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거의 다 뭐 알아듣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되었든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유망 직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부끄럽네요. 이렇게 힘든 직업을 해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 되었든 또 분명히 그만큼의 매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좀 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아이를 이제 종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만약에 아이의 부모 입장이라도 자격이 없으신 분한테 뭐 동네 옆집 아주머니께 두세 시간 봐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무시험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제 자격증 교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급수는 1, 2, 3급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보육교사야말로 국가 자격증이어야지만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네. 무시험이라고 하니까 조금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좀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1, 2, 3급마다 좀 차이가 있으신데요. 이제 뭐 3급이 가장 낮은 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3년 이상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으시거나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이 따로 있으세요. 네, 그걸 받으시거나 혹은 2급 자격을 취득을 하신 다음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시고 1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1급 자격이 주어지시게 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나 이제 동등 이상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신 경우 혹은 3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1년 이상 업무 경력을 쌓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경력 증명이 확실하게 되셔야 되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지원 가능하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교육 훈련 시설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 후에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격증 취득 요건에 대해서 요건.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취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요, 온라인 강의 수강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수 학점과 자격증 취득까지의 소요 기간은 최종 학력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대부분 2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호도나 활용도가 3급에 비해서 높고 1급 승급까지의 시간도 짧은데다가 고졸자의 경우라 면 2년제 전문학사 또는 4년제 학사 학위 취득과 함께 이 자격증 취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12과목을 35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영유아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 이후에 학위 취득자부터는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로 상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 또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 업무 경력을요.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급 자격증을 주로 많이 취득을 한다고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교육 내용 이것도 좀 궁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뭐 기간도 짧고 뭐 과목 수도 적으면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하셔야 되는 업무의 내용이나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생각하시면 힘.
힘들더라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보육 기초, 뭐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그다음에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이렇게 해서 많이들 나눠져 있는데요. 보육 기초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복지론, 보육학계론, 영아발달 이런 부분들을 쭉 보게 되시고요. 네. 개정돼서 6과목 18학점. 그리고 이제 발달 및 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한 과목 이상 3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요. 네. 네, 아동 상담, 특수 아동 지도, 아동 생활 지도 이런 과목들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십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뭐학 개론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네.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특징 중에 개론 나오면 일단 싫어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영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뭐 놀이나 음악 치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계셔서요. 공부하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네.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렇겠죠. 되시기 때문에. 네. 네, 앞날을 생각하셔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까요? 그래요. 쭉 네. 있었거든요. 근데 보육교사는 시험보다 네. 이 실습 시간에 굉장한 좀 네. 심혈을 기울인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습 시간 네.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3학점에서 한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요. 120시간으로. 120시간. 예, 네. 되시는데요. 뭐 주변에, 제 주변에도 이제 사회복지와 보육교사를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굉장히 좀 시달리긴 하시더라고요. 네.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시고 또 이제 실습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2014년 3월 이후에 개정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요즘 뉴스 틀면 아동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예, 또 이제 보육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또 안전 부분도 있고 과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썼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아야 할 이론적인 부분도 좀 가중이 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 경력을 어디까지로 인정을 해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 네. 도전하시는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대우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죠. 직업적 수명도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게 이 적성 검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군대 가실 때 네. 적성 검사 같은 걸 하는데 그 문항이 몇백 문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 쓰는 거 자체도 굉장히 좀 귀찮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걸 좀 디테일하고 그런 충분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교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런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늘 항상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가 보육교사는 여성분들이세요. 그렇죠? 뭐 남성 보육교사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두 분은 뭐 있으신가요? 네, 저도 본 적이 네,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시간으로 체육교사 정도는 그렇죠. 체육교사 정도는 네,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 그렇다면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 현황을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한국 직업 정보 재직 조사에 따르면요. 이 보육교사 재직자의 98%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2%의 남성분이 계신데요. 그래도요. 네, 재직자의 70% 정도가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요. 네. 연령의 경우라면 80% 이상이 20, 30대이거나 40, 50대 종사자도 있어서요. 꾸준히 경력과 전문성을 쌓으신다면 40, 50대가 돼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또 실제 그 예로요. 주변 중에 40대 중반에 보육교사 2급을 취득을 해서 50대가 된 현재에도 경력을 쌓으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보육교사가 그 구체적으로 뭐 나이 제한 같은 게 막 뚜렷하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30대시더라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도전하시면 앞으로 참 전망이 밝은 네. 직업일 그래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근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 큰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때쯤 되면 경력까지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취업은 어디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취업은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육시설,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이 가능하시고요. 뭐 국공립이 있으시고 법인 보육시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시고요. 네. 직장 내 보육시설이나 이제 아파트 단지 보시면 조그맣게 하시는 이제 가정 보육시설 그리고 이제 부모 협동 보육시설 등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보육교사 채용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채용 정보를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육교사 교육원이나 이제 수료하신 학교에서 추천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네, 한 가지 보실 거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시설이나 지원 면에 있어서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네. 그 이유가 네. 뭘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국공립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서울시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서울시 뭐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렇다면 국공립을 제일 선호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주부분들, 주말엘라 분들을 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바로 취업하고 싶은데 이사 가면서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 좀 더 저렴하고 이제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있고 믿을 수 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거길 기다리려면 한 3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 제 사촌 동생의 경우를 보면요. 네. 이 국공립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면 사립이 훨씬 더 시설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민간이. 국공립 중에서도 시설이 꽤 좋은 데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보육교사로서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국공립 쪽으로 좀 선호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겠네요. 네.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졸보다는 보통 이제 4년제 대졸 이상의 네. 경력자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진입하셨다가 경력을 쌓으시면서 네. 그쪽으로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 주말엘라 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부 정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해봅니다. 이미 네, 제가 알기로는 수강성도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간 어린이집은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 어린이집 아니면 국공립이 많이 안 생기는 만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실한 뭐 지원 정책 같은 거 글쎄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뭐 이 정도로 말씀을 한번 해보고요. 네. 아마 지금 저희가 오늘 보육교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또 보육교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우리 주말엘라 분들 중에서도 야 이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창업을 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창업에 관련해서 또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네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후에요. 보육 업무 경력을 2년을 채우시면 보육정원 20명 미만의 가정보육시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1급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후에 2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을 갖추시면요. 300명 미만의 일반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80시간의 사전 직무 교육 이수도 역시 마치셔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면은 네. 보육교사 2급을 따신 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보면 1층에 있는 가정용 어린이집을 네.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1급을 따신 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치원, 네. 대형 유치원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경력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쌓아 나가다 네네. 보면 사실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창업을 하는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기훈 씨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어떤 분들이 종사하면 좋을지 네, 이런 분들이 좀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심도 있게 네.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워크넷상에서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직종 분류를 한번 들어가시다 보면 사실 보육교사는 교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쪽에 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흔히 뭐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하늘이 내려야 한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육교사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그 보육교사 직업에 관한 짧은 소개 동영상을 봤는데 네.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생애 첫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왜 처음 보는 모든 것이 기준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생애 첫 선생님이 맞네요. 네.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엄마 역할도 하고 선생님 역할도 해주실 수 있어야 네. 되고요. 뭐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호기심이나 이런 것 있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참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네, 친절함과 그리고 이제 인내심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엄마들이 제일 속상한 거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어디 이제 막 찍고 피나고 네. 네, 싸워서 뭐 네. 이렇게 오는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과 예,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아, 내 아이처럼 예, 따뜻하게 돌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 직업을 보람있게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화면에 나오시는 선생님은 참 인자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저 선생님 어디 계시나 네,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싶은데 천상 딱 선생님을 하실 그래요.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저기 자료화면이라서 저런 거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저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자, 저희가 보육교사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만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근무 시간과 수입 이 수입이 괜찮으면 힘들어도 좀 참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의 규모와 또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매우 달랐는데요.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이거나요. 시간 연장형 시설이라면 오후 9시 반까지 연장을 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보육을 하고 있고요.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는 오전과 오후로 교대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실제 구인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주 5일 근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또 주 6일 또는 토요일 격주 근무 형태의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따라서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에 협의가 가능한 곳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요. 보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의 조건 역시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네요. 어떤 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연봉 부분은요. 네. 급여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까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것도 경력이 쌓이면 급여도 좀 늘어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연봉 그래요. 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도전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맞는 대우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요가 많아질 거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이야기했는데 전망이 밝은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여성분들이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돼서 아이를 낳고 그쵸. 네, 행복하게 이제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이제 가정을 돌보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뭐 뉴스에서는 항상 저출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가기 네, 위해서 줄을 서야 돼요. 대기를 해야 되는 네. 거는 네, 여성의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낮 동안에 이제 보육 위탁 시설에 맡겨져야 하는 보육 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담당을 하는 보육교사의 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네.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장 보육이나 야간, 24시간 또 휴일이나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이제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근무 시간을 이제 충당을 하실 수 있는 인원도 계속 발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급수가 올라갈 때 승급 교육이나 뭐 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도 네, 많이 발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또 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민간에 있는 보육 시설들도 네, 국공립 차원으로 많이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보육교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암만 바빠도 이 질문은 꼭 드리고 갑니다. 네. 내가 만약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난 보육교사를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한 다음은 O 아니면 X를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애매한 대답이 나왔고 저거 저희가 볼 땐 예스고요. 혜원 씨가 볼 때는 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일단 예스를 선택한 혜원 씨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네, 저는 아까 보니까요. 내 생애 첫 선생님이란 말이 참 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첫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 직업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혜원 씨는요. 보면은 이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어떤 사명감에 되게 똘똘 뭉쳐져 있는 네. 멋진 여성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영 컨설턴트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난처하실 것 네, 같아요. 저는 금전적인 네. 것 때문에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예스가 예스. 분명하죠. 네. 네,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 일을 계속 하기에는 저는 아직 그런 사회복지 측면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릇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또 이렇게 미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 혜원 씨는 좀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또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본인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지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본인의 어떤 성향, 자질 이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멋진 직업 소개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